이런 일이라면 예, 근데 행사 때문에 내 차례 오셔서 솔직히 몇 분 뵙고 연락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 그래요? 바뀌어놓고 나중에 세 개. 아, 여기 형님입니다. 스스로. 저희가 이제 계약 한 번 가시죠. 네. 네, 자리가 인사 아니요. 네, 그러면 장관님 인사 그러면 먼저 잠깐 안녕하세요. 김표 의원 대표입니다. 먼저 뵙겠습니다. 해결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서 꼭 공세를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죠. 어디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천 단양 국회의원 네. 예비 후보 이경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이분도 와서 생활인구라고 해서 저희 거진구를 봐서 실제 단양 같은 경우는 거진구에 비해서 생활인구를 한 9배 이상 되는 걸로 그렇죠.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지로부터 건강이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인구 유입을 계속될 수 있는 뭔가 이 볼거리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걸 저를 만들어 놔야 이 지역의 경제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장위원장도 계시고 또 지역에 뭐 그 두 분이 다들 저를 편하게 잘 아시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발전방안 주시면 당에서도 공항당 차원에서도 저희가 도와주신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뽑아 주시면 해결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분영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노력 그리고 인도 자체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가 주사가 안 나서 2시간씩 걸리니까 아, 예. 네.